네, 안녕하십니까. 은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5월 10일 오후 4시 23분이고요. 오늘은, 내일의 상장인 SKIET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날이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상장하는 날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되게 높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상장주를 공모 청약을 통해서 매매해본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장하고 나서 흐름들을 보고 매매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제가 공모 청약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큰 자금들이 묶여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별로 하진 않았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제가 이제 눌러주는 구간들이나 아니면 빠른 단타들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래도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SKIET, 상장하기 전날 오늘 영상을 미리 찍어서 내일 상장할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가져왔고요. 제목이 조금 매력적이라서 보게 된것 같아요. 청약 증권금 81조 SKIET 내일 상장 따상 갈까? 이거였어요. 따상이라고 하면은 상장했을 때 공모가 두 배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00% 상장을 해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60%, 그러니까 공모가에 비해서 16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따상 갈까? 요 얘기 때문에 내용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실 것 같다 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공모청약 일단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뉴스는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SKIET 테크놀로지, IE 테크놀로지, SKIET라고 할게요, 그냥.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아마 보여 계신 분들, 이제 내일 또 받으시는 분들 또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10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SKIET는 11일 오전 9시 장시작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 90%에서 200%에서 시초가가 정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KIET 공모가는 10만 5천원으로 시초가는 9만 4,500원에서 21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10만 5천원짜리 종목이 21만원에 시작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10만 5천원 받았는데 21만원 시작되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초가가 체결되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SKIET는 지난달 28, 29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80조 9,017억 원을 끌어모으면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운 바가 있다. 최근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하이브, 그러니까 전에 얘기하면은 빅히트죠. 나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얘기들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58조, 하이브는 58조,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 하이브랑 카카오 게임즈랑 뭐 1000억 정도 차이 나네요. 근데 이런 애들보다 우리 SKIET가 80조 9,017억, 되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이제 수요 예측에서도 1,883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받고 싶어하는 종목이었다라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상장 첫날 공모가 두 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달성할지 여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따상이 갈까 말까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따상 가는 거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공모 청약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따상 아니면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지 아니면 스캘핑적으로 접근하든지 당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따상인 경우는 홀때 따상 아니면은 뭐 털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을 좀 하고 나머지를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카카오 게임즈는 따상으로 입상한 몇 명, 하이브는 공모가 두 배의 거래를 시작한 뒤에 소폭 하락, 마이너스 4.4%대 마감한 적이 있다. 그리고 SKIET 공모가는 뭐 따상할 경우에는 27만 3천원까지 오른다라는 얘기고요. 시가총액은 7조 4천억 원에서 19조 4천억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 올라가는 겁니다. 160%.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뭐 비교되어 있는 물량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대 IPO, 대역급 상장 첫날 주가 비교.
근데 카케인 같은 경우는 24,000원. 상장일 주가가 62,000원까지 상승률을 160% 따상이 달성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91.1%까지 올라가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160%까지 따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IET는 어떨까라는 건데, 카게임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사람들의 이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SKIET가 좀 거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불안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공모청에 받는 물량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배정 물량이 이제 뭐 64.6%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빅히트나 카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그래도 조금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받았으니 기관들이 나올 그 갖고 있는 물량들이 적은 건데, 그렇게 되면 핸들링할 수 있는 기관들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상한가를 유지시키거나 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가를 크게 움직여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들이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상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상장 첫날 얼만큼 매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도량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면 불안하겠죠. 근데 개인 투자가 초반에 매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 보호계수 걸려있는 물량이 있는데, 보호계수 걸려있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이제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을 금방 풀어낸다라고 하면 나중에 됐었을 때 주가 반등이 나오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냥 가정들을 몇개 세워봤어요. 첫 번째 상승하는 시나리오, 따상하는 시나리오 어떻게 되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이 흐름들을 코스피에서 강하게 잡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런 IT 반도체의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줬어요. 얘네가 내일 시초가에 약간의 갭을 띄우면서 IT 반도체 쪽 흐름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상장하는 SKIET에 대한 관심도까지 올려주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보다는 들고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상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물량을 받쳐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예요. 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갭을 띄우면서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을 받쳐주는, 그게 9시에서 9시 30분 또는 10시까지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일 초반을 아예 버텨주면서 가던가, 아니면 내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들이 좋았었지만 2월 25일 이렇게 비슷한 수급이 나왔다가 다음날 꼬꾸라졌던 적이 있어요. 개인 투자가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환경들을 비교했었을 때 아무래도 내일 개인 투자도 장초부터 시장 좋으니까 매수를 하고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무거워지면서 다시 주가를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SKIET 같은 경우도 상장 첫날부터 좀 불안하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우리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흐름들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의무로 보유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적으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가 던지면서 기관 투자자가 같이 던진다라고 하면은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떨어지는 주식 개인들만 자꾸 잡아나가고, 결과적으로 장 끝나고 봤더니 개인만 왕창 매수, 기관들이나 뭐 외국인들 매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별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전략. 내일 장 초반에 삼성과 현대,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두 번째, 따상 아니면은 솔직히 저는 보유할 이유는 없다 생각해요. 왜? 떨어지면 또 잡으면 되니까. 따상가야 다음 달 상한가고 다음 날 상한가고 이런 걸 노리는 거지, 뭐 10% 20%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다시 떨어지는 거 다시 매수해놓고 차트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냥 뭐 물량 매집하는 것처럼 다시 떨어지면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내가 신규 상장주를 이제 항상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빅히트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빅히트 상장할 때 빅히트 좋은 종목이니까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뭐, TV 방송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애널리스트들도 포함을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곡소리 나온 건 개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부터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더 높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안정적인 데서 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리는 편이에요. 내가 끌고 갈고 매집 종목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번에 SKIET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다면, 뭐 10%까지 잡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1%씩 차라리 10번 분할 매수를 하세요. 쪼개서, 완전 쪼개서. 밴드는 넓혀서. 어디까지 내려와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해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컷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따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놓여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따상은 좀 힘들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중간치 막 10%대나 아니면 뭐 20%대 언저리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SKIET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빅히트처럼 초반에 떨어진다고 울고 계시지 말고 최대한 잘 대응을 하는 의미에서 뭐 전에 있던 애들하고 비교해보고 시장 얘기들 좀 해드렸으니까 꼭 대응 잘하셔서 수익 잘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